위기를 극복한 후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습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주식 다터스. 오늘은 윤정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시장 상황 점검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사연부터 만나봐야 될 텐데. 자, 어제까지만 해도요. 사연이 괜찮았어요. 어제 사연, 예. 상담, 기분 좋았죠. 굉장히 기분 좋게 사연을 알려드렸는데,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어떤지 또 궁금해지네요. 준우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남자분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저씨예요라고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수미 앵커님, 김준호 앵커님. 저는 올해 3월에 주식 시장에 입문한 초보 투자자입니다. 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쁘다고 저보러 하라더군요. 그래서 아들 계좌를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줄줄 내리기만 하네요. 정말 지수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집사람도 이런 사정을 모두 알고 있지만 원망 한번 하지를 않습니다. 뭐 가족끼리는 항상 서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은 졸이시더라도 입 밖으로 또 내지를 못하시는 거죠. 집사람도 이런 상황인데 그런 집사람을 보는 제가 더 애가 탈 뿐이죠. 보유 중인 종목은 LG디스플레이, LG전자, 현대미포조선, 두산중공업인데요. LG디스플레이는 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손해가 크긴 하지만 그나마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현재 아드님이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바쁘니까 아버님한테 계좌를 넘겨주셨는데 네. 그 당시 아버님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만약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계좌를 받으셨다면 아드님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없으면 계좌를 그냥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팔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아드님이 여유자금 네. 뭐 아버지께 뭐 용돈을 드린다는 그 좋은 마음에서 혹은 이 계좌를 한번 수요 좀 내서 용돈 좀 쓰십시오라는 좋은 마음에 드렸을 수도 있고 그랬을까요? 한번 전화 연결 괜히 우리 아버님이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 받으셨으면 그래도 편안해 있었을 텐데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금도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아드님이 계좌를 이제 아버님한테 드렸잖아요. 네. 그때 아버님이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나요? 투자의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 그때 아무것도 모르지 컴퓨터도 할 줄 모르는데 계좌를. 그럼 그게 계좌를 받으신 지가 지금 얼마나 딱 그 3월에 받으신 겁니까? 네, 3월 달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근 한 10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셨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반드시 이익실들이 좀 나가지고요. 네. 좀 봐가지고 이래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4만 2천 원 주고 샀는데. 네. 그 다음부터 줄줄줄 내려가는 거죠, 이게 아마. 그래서 이제. 예.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괜찮으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좀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했더니, 아우, 이게 계속 내려가길래. 또 3만 한 4천 원 정도 가가지고 한 30주를 또 물타기 한번 했어요. 아 물타기다. 그럼 투자 자금이 다 늘어나셨나요? 그렇죠. 아 그거는 어떻게 아드님의 돈인가요? 아니면 아버님의 아니, 돈? 제 거죠 이제. 어머 투자 자금이 늘어나셨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130주를 이제 샀는데 네. 이게 막 계속 들이가가지고 예. 뭐 지금 뭐 지금 뭐가 이제 또 팔라 되니까는 제가 또 일을 댕기니까는 네. 또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녁에 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잠자고 뭐 설마 그러냐 하고서 해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흥미로 가 있지 뭐 반성 나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할지도 안 되고 안 팔을 잡도 없다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갖고 계시고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아버님이 매수하신 종목이세요? 아니면 아들이 매수해놓은 종목을 그냥 받으신 건가요? 그거는 일부 좀 받고, 예. 일부는 내가 한 절반은 아들한테 받고 절반은 내가 이제 또 사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22만 원 주고 샀죠. 아, 그럼 종목 자체는 아드님이 다 고르신 종목인가요? 네. 아. 자, 그러면은 뭐, 요즘에도 아드님의 조언을 좀 받고 계십니까? 아, 예, 학생인데 지금, 근데 지금 저, 다녀왔어.
예. 예, 군대 가서 이제 금년 11월 달에 돼야 이제 제대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가 나와가지고 좀 하다가, 지가 이제 대학 갈 때 그게 대학 등록금이에요. 아, 그래요? 급학하고 이제 등록할 자격. 예, 그건 이제 등록금인데, 등록금을 이제, 그, 갖다가 이제, 지가 좀 해놓고. 네. 그래, 금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오면은 내년에 이제 복학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아유, 이게 요즘 등록금이 뭐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인상해서, 인상이 돼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더욱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요즘 매매는 어떻게 하세요? 컴퓨터를 배우셨나요? 아니면 뭐 전화 주문을 하시나요? 그러지, 아니죠. 진짜 할 줄 모르니까, 네. 증권회사 가서 이제 매매하고 팔고. 아, 네. 객장에 나가서 하시는군요. 예.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컴퓨터를 이제 우측에 아들한테 배우고, 이제 딸내미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예. 컴퓨터 이제 그 주식 나오는 것만 이제 그 캔들만 보는 것만 이제 배워가지고. 네. 그것만 보고, 이제, 또, 한, 이게 TV 나오는 건지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가지고 사는 거지요. 근데 먼저 빨리, 한번 좀, 뭐 좀, 그, 수산중공업도 한, 팔라고 한 11만원까지 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12만원까지 간다 돼가지고, 안 팔았걸라냐? 그랬더니, 기왕 내렸을 때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그거였어. 네. 자, 뭐, 한 10개월 투자 경험이 이제 있으신데, 어려운 상황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서, 네. 마음고생도 좀 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극복해야 될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들을 최근 들어서 느끼고 계시나요? 아, 이건 정말 배우지 않으면 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죠. 예, 부족해가지고, 뭐, 예.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버님께서는 주식을 뭐, 누구의 권유도 아니었고, 아드님 군대 가는 바람에, 예. 군대 생활 하기 바라, 하는 바람에, 이제 하시다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이나 뭐, 여러 가지 점들, 최선을 다해서 이 아버님께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들이 이제 수익을 좀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가족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계좌를 이렇게 받으신 분들 의외로 많고.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아드님의 등록비 지금 뭐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은. 수익을 만약에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등록금도 마련하시고 주식 시장도 안정을 찾고 본인도 이제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해안이 생기시면은 생기고, 예. 그때 되면 또 얻는 게 많아지십니다. 컴퓨터도 배우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계기로. 그래서 또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게 되고 뭐 한 10개월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만 이런 좋은 상황들로 꼭 반전이 되기를 기대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들 등록금이 손실이 난 상황에서 얼마나 그 마음 고생이 심하실까. 예, 그게 저는 가장 부모로서 굉장히 그게 애가 타는 일이거든요.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 갖고 계시는 것들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이 좋을지 윤종 대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좌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사연 주시는 분들 상황이 대부분이 다 위험하시죠. 네. 그런 이유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이제 전략을 잡아놨는데 그 전략이 틀렸다, 맞지 못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하고 전혀 이제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셔서. 그 흐름과 네. 반대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대응 방안 자체를 못 찾으시는 경우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장 분위기가 2005년 이후에 주식을 안 하면 조금 재테크를 못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놨던 시장 분위기가 먼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분위기에 또 등이 밀려서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도 문제 되시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까도 이제 사연 도중에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뭐 할 게 못 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저는 제가 판단할 때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그 월말까지 뭐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지금 장소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일단 월말 기준을 놓고 잡으신 이후에 좀 다시 본인의 기준점을
진짜 시장에서 계속 있을까? 아니면 진짜 할 때 못돼서 나갈까? 그 기준점을 먼저 마릴라 기준에서 좀 잡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께서는 일단은 연말까지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이 네 종목이에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현대미포, 조선, 두산중공업 네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라면 일단 연말까지 그냥 쭉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죄송합니다. 월말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 일단, 월말이요? 예, 예. 예, 그래서 예. 조금 이따 전략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월말 기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네 종목이 다 우량주예요. 우량주고 뭐 좋은 업체입니다. 네. 사실 그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시장에 상장돼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검증받은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뭐 코스피 200 이상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은 사실 그 없어지지 않을 뭐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데 과연 그 시점 부분이 계속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네. 뭐 단기간에 제자리로 올라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은 말씀 못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 사연 주실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뭐 살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시장이 만약에 대세 하락의 기준이라면은 그게 최소 4년에서 8년이 걸려야 다시 고점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 지금 시장이 1000이거든요. 네. 그럼 그 밑에까지 떨어졌던 경우도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장기 보유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그 네 종목 손실폭도 굉장히 크시고 하시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역시 마찬가지로 월말 기준에서 전체 전략 자체를 주식을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부분부터 결정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1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뭐 95포인트 정도 하락 굉장히 변동폭도 크고 하락폭도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팅방의 애호님이 방송하시는 분들도 힘들겠다고 기운 내시라고 전문가분들도 요즘 같은 시장 참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윤상도 대표께서는 어떠세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패닉 상태죠. 패닉 네. 상태의 기준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점입니다. 과연 지금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금 이제 증시가 그 국내 증시가 유독 더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핑계를 대기도 하고요. 또 자체적인 문제를 또 이유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지난주 수요일 이후 특히 이제 목요일부터 해서 유독 글로벌 증시에서 더 약세를 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패닉에 빠져 있을 때 놓고 보실 때 미국이 그렇다고 저점을 깼느냐. 그런 기준은 일단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저점을 깼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지금 저점을 깨고 더 깨져 내려가는 이유. 그 이유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그 좀 민감한 요인이라서 알려져 있었지만은 크게 오픈을 안 하고 쉬쉬거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그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다 치부가 드러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건설사의 이제 PF 관련된 자금 문제 있는 부분만 놓고 보실 때에도 22조. 그런데 오늘 뭐 대응 방안이 나와줬습니다만, 은행채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그 만기되는 부분이 25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환율 자체의 문제는 다른 요인보다도 우리나라의 환율 자체를, 원화 자체를, 그 가치를 인정을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더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 뭐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계속인데요. CDS. 그러니까 한국 외평채 자체가 5년 만기물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 국가 신용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거의 뭐 부도 가까운 그런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리보금리 같은 네. 경우에는 8거래 일차 하락을 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세가 나와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혀주는 모습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을 뭐 더 깨고 내려가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CD금리 같은 경우가 6%대에서 밀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 불안 요인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 과연 지금 당장 다 터진 얘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더 많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준점을 뭐 어찌됐건 저도 이제 그 지난주 뭐 2주 전 계속 말씀드렸을 때 일단은 뭐 가장 현금 비중이 높을 때 9월 8일 오전이 되겠죠. 네. 10월 8일 오전 90%까지 현금을 확보를 하고 그런데 50% 이상의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한 부분이 지난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기준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00 포인트 때. 네. 그렇게 하면서 월말 기준에 우리가 1400에 1450을 보자. 예, 네, 그런 말씀하시죠. 예. 예. 그게 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희망을 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1200 포인트에서는 살 수 있겠다. 만약에 못 온다면은 그때 돼서 순서를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네.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150 포인트가 빠졌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뭐 제가 말씀드린 전략 기준은 월말에 1400이나 1450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졌죠. 그렇다면은 정리를 할 겁니다. 다만 오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단 그 글로벌 시장하고 이제 비교 차트 한번 먼저 놓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준이 아닌 이유를 좀 네, 그 차트를 공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국내 증시 이제 월봉부터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네. 국내 증시 굉장히 지금 경제 동향도 어렵고요. 네. 거기에 연동돼 있는 시장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또 연동돼 있는 종목의 상황입니다. 네. 월봉 기준에서요, 30% 수준 지금 하락해 있어요. 이번 달에만 28.9%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이 참 힘들었어요. 예, 예. 상당한 그 하락률인데요. 예. 일단 이 정도의 하락률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는 97년도 10월입니다. 이때가 이제 그 하락률 기준으로 놓고 잡으실 때 28.5% 하락을 하고요. 네. 물론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살짝 반등. 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여간에 지금 기준은 IMF 때 수준이랑 똑같다. 지금 굉장히 뭐 CDS도 어렵고 많은 부분이 어렵긴 합니다만 과연 그렇다면은 이 정도 수준의 범위가 되느냐, 97년도 진짜 국가부도사태가 났을 때 네. 범위가 되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기술적인 반발력을 한번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를 놓고 보실 때 기존에 그때 당시에는 기준점이 그거였죠. 무조건적으로 일단 현금 없으신 분들은 50% 이상 현금 확보. 네. 그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까지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의 기준에서 국내 증시가 다른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면에서는 월등히 좀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거의 뭐 같은 자락인데 네. 이것이 또 단기적으로 급격한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은 아직도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500포인트 수준까지 밀린 다음에 반등이기 때문에 네. 더 깨져 내려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급락 부분의 요인이 글로벌 시장의 요인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체적인 요인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기술적 반발력 보자. 어떤 기준에서 가격적인 부분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은에서 지금 내놓은 얘기가 예. 일단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은행채 25조에 달하는 그 은행채 부분을 일단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간다. 네. 이런 부분은 얘기가 나왔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뭐 19일 그다음에 22일 그렇게 해서 뭐 금융이라든가 또 건설 관련된 지원 방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월말 기준에 이제 그 1400에서 1450 말씀드린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의 그 주식 비중의 조절. 네. 이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다행스럽게 이번 주에 회의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발표가 나왔어요. 나와서 해외 쪽에 투자된 부분은 주식 비중도 줄이고 네. 채권도 일단 줄이겠다. 네. 근데 국내 쪽에서는 채권도 일부 늘리고 그다음 주식 비중은 17%를 유지하겠답니다. 근데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다.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 예, 예. 그래서 예. 원래는 17% 올해 기준으로 17% 기준이면요. 9월 말 기준은 한 13% 14%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9월 말 대비해서 지금 월등히 시장이 깨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최대폭 17%를 다 채우게 됐을 때 최대폭은 10조 이상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10조 이상을 그러면 11월 12월에서 5조씩 들어오겠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겠죠.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17% 네. 비중 채우겠다라는 부분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 5%를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12%에서 22%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비중을 축소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것만 예. 해도 다행이죠. 예. 그래서 뭐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유동성의 문제가 더 불거진 면이 많이 있거든요. 네. 누구 하나 받칠 수 있는 곳이 없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세를 돌리겠다, 뭐 월말 기준에 1400을 가겠다 이 기준이 아니라 네. 지금 상태가 아닌 기술적인 반발력이 나올 때 줄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기준 좀 잡아드리는데요. 네. 사실 삼성전자 잡아놓고 여태까지 두들겨 팼어요. 네. 굉장히 그 안 좋은 내용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흔들렸거든요. 네. 크게 예. 근데 그거 하나는 딱 확인하십시오. 2004년 4월 말에 네. 전체 글로벌 시장이 깨질 때 우리나라도 깨질 때 하루에 삼성전자 매도가 77만 주였습니다. 그 다음날도 77만 주. 그 다음날도 40만 주. 네. 만약에 그러한 매도가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네. 일단 단기 바닥은 잡는 것으로 인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냉정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윤종규 대표께 마무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초 내에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24일과 25일에 아셈 회담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의 금융공조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FOMC의 금리 기준점, 내년까지 뭐 제로금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역시 금리 인하 기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어제 나온 내용 중에 가장 또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좀 멀긴 하지만 G20. 그래서 네.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이번에 모인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달 15일 날 그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한의 패닉은 일단 막을 수 있다. 다만 처음에 잡을 때 기준점 잡으신 것처럼 이달 말까지 회복이 못 되면 어찌됐건 또 현금 비중 급격히 늘린다고 했어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네. 그거는 꼭 지키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